네,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꺼내 읽는 편지를 해보겠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 주소는 가리고요. 일병 김재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 제 군대에 있을 때 받은 편지 같습니다. 아, 우표가 220원이군요. 사촌 여동생이 써준 편지도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재미있겠는걸요? 과연 사촌 여동생이 저한테 뭐라고 썼을지. 오, 글이 좀 많네. 아, 저 진짜 오랜만에. 제가 05군번이니까. 아, 벌써 한 18년 전이군요. 재훈이 오빠에게 설날 때부터 쓰려고 했는데 주소 알아내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늦게 보낸다. 거기도 춥나? 강원도 철원에 있었는데 그 바람에 얼굴이 패인다? 빈다? 날카로운 것에 베인다? 뭐이 정도로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뭐 진짜 추웠습니다. 우린 여기에 눈이 갑자기 내려서 재현이랑 같이 눈싸움도 했다. 재현이는 다인이 동생, 다인이 언니는 혜인이, 혜인이 다인이 재현이 요렇게 3남매입니다. 그리고 힘들겠다. 난 아직 방학이라 늦잠도 자고 그러는데 부럽지? 엄청 부럽지. 아마 읽었을 때도 많이 부러웠을 거야. 편지 많이 오나? 또꽤 받았을걸? 혜민이 언니가 보내라고 그랬는데, 네, 혜민이 언니는 저의 친누나입니다. 편지 쓰라고 부탁도 했군요. 아마 2006년, 뭐 이때는 뭐 괜찮았을 텐데 편지를 쓰라고 해줬군요.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설날 때는 세배하면 꼭 세뱃돈도 줘야 된대. 저번에 전화했을 때 그랬잖아. 그리고 재현이가 오빠 없으니까 심심해한다. 재현이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언니도 나중에 보낸대. 그리고 이번 주에 혜진이 집에서 할아버지 생신을 한대. 아, 그리고 김혜진이 여전히 말이 별로 없다. 혜진이는 또 다른 사촌 여동생입니다. 다인이하고 동갑인데 지금은 말 많은데 그때는 말이 없던 시기였나 봐요. 누구나 한 번씩 겪는 그런 시기. 그리고 나 휴대폰 샀다. 심심하면 문자도 보내라. 이때 당시 군인들한테 핸드폰이 없었고 뭐 컴퓨터로 문자 보내는 것도 힘들었고 그런데 문자 보내라고 하니 지금 웃음이 났네요. 그리고 거기 TV는 있나? 네, TV는 있었죠. 재밌는 TV 프로그램 잘못 보나? 2006년이면 아직 제가 군대 간지 1년이 안 돼가지고, 짬이 별로 안 돼서 보고 싶은 TV를 못 봤을 겁니다, 아마. TV 볼 시간이 없어질 거예요. 가장 바쁜 일병식이라서. 아, 그리고 김재현이 내년에 학교 간다고 요새 공부를 많이 해서 김재현도 그림도 그리고 편지도 썼다. 공부 열심히 하던 시기구만. 그럼 건강하고 잘 지내. 다음에도 쓸게. 더 길게 써 보낼게. 그럼 이만 다인이가. 2006년 2월 7일 화요일. 편지 내용이 잘안 이어져도 이해해라. 아마 쓰다가 할 말이 없어서 접어두고, 쓰다가 할 말이 없어 접어두고 이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군대에 있을 때 편지도 주고. 너무 고맙네. 세뱃돈을 내가 준 적은 없는 것 같고, 용돈을 준 적도 없는 것 같고, 미안하구나. 이번에 나 결혼식 때 와줘서 너무 고마웠고, 아마 좀 가까이 살았으면은 자주 보고 또 술도 한잔하고 했을 텐데. 참 아쉽네. 아무쪼록 건강하고 잘 지내길 바란다.
우리가 대학교 가기 전까지만 해도, 뭐 대학교 가서도, 뭐 나이가 서른이 되기 전에는 같이 놀러도 가고 명절 때마다 모여서 놀고 서로 집에도 놀러 가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질 못해서 참 아쉽네. 하지만 그때의 행복한 추억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잘 살겠거니 해. 그리고 그때 생각하면서 한 번씩 웃고 또 추억에 잠기고 또 그때 마음이 생각나서 마음도 따뜻해지고, 그러지 못해서 아쉽지만 아쉬움은 아쉬운 대로 두고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란다. 남편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 언젠가는 같이 동반 모임으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 고마워, 다이나. 편지 잘 간직할게. 안녕. 재현이 편지는 없는 것 같아. 다음에 또 쓴다고 했는데, 네 편지가 또 있는지 한번 볼게. 안녕.